여기 히치하이킹을 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라스베이거스로 가려는 듯한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 노미로 댄서가 되기 위해 라스베이거스에 가는 길이었죠. 어느덧 밤이 되어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하고 이 남자는 노미에게 도박을 해보라고 권유하며 삼촌에게 일하는 자리를 알아봐준다고 하고 떠납니다. 정신을 차리고 가보니 사기당한 노미. 화가 나 옆에 주차된 차에 화풀이를 하는데 자주가 나타납니다. 전 재산인 여행 가방을 몽땅 털리고 가족도 친척도 없이 이곳에 남겨진 노미의 딱한 사정을 듣고 걷어주는 몰리. 어느 날 여신쇼의 의상 디자이너로 일하는 몰리는 자신이 일하는 곳으로 노미를 초대하죠. 친구 찬스로 쇼룸에서 멋진 쇼를 보게 된 노미. 뒤풀이 파티에서 쇼의 주인공이자 인기스타인 크리스탈을 부럽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몰리의 주선으로 크리스탈에게 인사를 하러 갔는데요. 크리스탈은 변두리의 스트립쇼 클럽에서 일하는 노미를 비웃습니다. 바로 여기가 노미가 일하는 곳 치타스. 크리스탈은 남자친구를 데리고 노미가 일하는 치타스에 오고 노미에게 춤신청을 하며 돈을 줄 테니 남자친구 앞에서 섹시한 춤을 추라고 제안합니다. 굴욕적이지만 돈 때문에 춤을 추는 노미. 그러던 어느 날 노미는 스타더스트 호텔의 코러스 라인 오디션을 제안받습니다. 거의 탈락하고 최종 3명이 들지만 디렉터의 이상한 요구에 자존심이 상한 노미는 뛰쳐나옵니다. 하지만 오디션에 합격하게 된 노미는 자리도 배정받고 타고난 재능도 인정받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무대에 나가고 일부 무대를 마치고 내려오니 크리스탈의 남자친구 잭이 보낸 꽃다발과 행운을 빛나는 쪽지가 와있네요. 다음날 연습실에서 크리스탈을 만난 노미는 그녀의 초대로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크리스탈은 노미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모두는 창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미는 절대 당신처럼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죠. 한편 노미는 크리스탈의 대역을 뽑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무대 감독인 잭을 유혹합니다. 다음날 크리스탈 대역 오디션을 보고 다들 줄리를 뽑자고 하지만 잭은 노미를 밀어줍니다. 이에 열받은 크리스탈은 대역을 철회시켜버리죠. 그리고 노미의 자리에 앉아서 쇼의 동료들과 수다를 떨며 노미를 조롱합니다. 쇼가 시작되고 크리스탈은 춤추는 내내 노미를 조롱하고 제대로 열받은 노미는 결국 참지 못하고 크리스탈을 계단에서 밀어버리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스태프들에게 그냥 넘어졌다고 시치미 떼는 노미. 스태프가 의심스럽게 쳐다보자 과거에 노미가 도와줬던 여자 동료가 노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해줍니다. 구급차를 바라보며 씩 웃는 노미. 오른쪽 골반이 골절되어 크리스탈이 쇼를 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노미가 그녀의 대역이 됩니다. 모두의 기대보다 잘해낸 노미로 인해 쇼는 성공하고 노미는 라스베이거스의 새로운 여신으로 등극합니다. 축하 파티장에서 제게 친구이자 친구 몰리가 열광하는 가수 앤드류를 만나는데 뭔가 수상합니다. 하지만 몰리가 좋아하니 소개시켜주죠. 그런데 몰리와 함께 떠난 가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다른 남자 두 명과 함께 몰리를 성폭행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몰리를 보고 화가 난 노미. 잭에게 그 가수를 왜 경찰에 고발하지 않냐고 다그치지만 잭은 매춘부이자 전과자인 노미의 과거를 약점 잡아 우리에게 필요한 가수이기에 그럴 수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몰리에게는 의상실을 차릴 수 있는 돈을 내주겠다고 하며 무마하려고 합니다. 참을 수 없이 화가 난 노미. 그 가수를 찾아가 엄청난 복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노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라스베이거스를 떠납니다. 완전히 그 성에 집착하는 마음. 성에 엄청 집착하고 성을 수치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성을 너무 좋아하고 즐기고 인생이 다 성인 거네. 그러니까 성의 시각으로 바라본 인생이네 그 영화가. 예, 저도 그 영화 한 95년도인가 나왔는데 98년도에 제가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성이라기보다는 춤 쪽으로 제가 좀 많이 집중해서 봤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마음 공부하고 나서 이 영화를 보니까 정말 온통 성을 수치주면서 성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막 실현하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성이지. 춤도 뭐 여러 춤이 있잖아. 네. 근데 거기는 그냥 춤이라고 포장했지만 성이야. 성을 춤이라는 고급스러운 어떤 그 매개체를 통해서 파는 거지. 유혹하고 팔고 그걸 이용하고 막 쓰고.
그래서 거기서 쾌감도 느끼고 자기가 그 어떤 욕망도 만족하고 막 이렇게 되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집착하고 수치주는 그런 영화네요. 근데 그게 성은 사실은 인간의 근원을 건드리니까 반응은 두 가지일 거예요. 극단일 거야. 아주 싫어하거나 아주 좋아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 영화가 나오고 나서 완전 최악의 영화, 최악의 감독상, 최악의 작품상 엄청 비난받고 수치당했거든요. 야, 그게 이상한 거야 벌써. 야, 최악이면 상을 왜 줘? 최악이라고 상을 만들어주는 게, 응? 지들 마음에서 거부감이 들지만 너무 임팩이 있었다 이거지, 지들은. 충격받은 거지, 그래 준 거지. 성적 욕구가 인간의 인생의 한 부분이지 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랬는데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저질스러운 영화를 만들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엄청 비난했다는 거예요. 비난하면서 그렇게 많이 본 거야. 그래갖고 이 상까지 준 거야. 최악의 영화라고 평가했을 때는 임팩이 가장 컸고 봤으니까 알지. 그리고 그 영화 감독도 뭐 말이야 바른 말이지 뭐 인생의 한 부분이다? 아우 손밖에 없던데 무슨 인생의 한 부분이야. 참 모든 것이던데? 다 그거요 다. 그래놓고 뭐 한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감독이 전하는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안 두려워서 이렇게 깐다. 이건 뭐냐면 그냥 수치를 떠는 거예요. 난 거기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여자를 그렇게 위통을 다 벗겨서 가슴을 노출해서 발라 상태에서 춤을 추며 섹시한가? 아름다운가?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섹시가 올라온 게 아니라 왜 저렇게 하지? 고기 덩어리가 춤추는 것 같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살짝 비춰야 되잖아. 그 감독은 나한테 좀 배워야 되겠어. 볼 때 말 때 살짝 비춰줘야 돼. 그래야 그 관음증을 자극하고 더 섹시한데 이건 막 그 너무 노골적이 된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난 두려움을 버리고 그 수치 자체가 되니까 그냥 수치를 떨고 있지. 그게 뭐 너무 노골적이면 섹시하지 않아요. 약간 아슬아슬해야 섹시하잖아. 그 아슬아슬은 들킬까봐 두려움이 이렇게 조마조마해야 그게 섹시인 거야. 여자들이 민스커트 아슬아슬 입을 때 아찔하지. 그걸 다 벗어버려봐. 그 다음에 고기 덩어리를 보이고 별로지. 그렇지 않나? 난 남자들도 약간 가슴 이렇게 좀 와이셔츠를 풀고 좀 이렇게 머리 이렇게 축축하게 젖은 상태에서 뭐 일한다거나 살짝 보이면서 슈트 입었을 때가 멋있지. 막 벗고 그러면 짐승같이 보이지. 그게 뭐 섹시하나? 근데 그 영화는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성이란 부분을 그 까버려서 그냥 두려움을 할 필요 없다 하면서 그냥 수치로 가버린 거야. 너무 노골적 수치니까 사람들이 확 두 종류죠. 거부감이 이르는 거야. 그 수치 보면서 거부감과 함께 거부감, 두려움도 거부감의 일종이지. 너무 두렵기도 하고 거부감도 있고 그래버린 거야. 그래서 그 영화가 성을 인정시키지는 못한 거지. 성은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그리고 수치스럽지만 아름답다까지 가야 되는데 아름다운 거는 못 느끼고 그냥 두려울 필요 없어. 그냥 막 이렇게 성을 써도 돼. 이제 이 정도 어필했는데 그 당시로선 아주 파격적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임팩 있는 영화로 기억하겠지. 거기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런 아픔이 전혀 없어. 그냥 오직 그냥 성인데 그것도 살짝 가리고 섹시하게 약간 관능적으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그냥 성! 이거밖에 없으니까 아픔이 돌면 진짜 명작이 됐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여자로서 이렇게까지 해서 사랑받고 싶어서 이럴 수밖에 없는 삶을 그리고 고뇌를 좀 그리고 그랬다면 조금 더 예술적인 느낌이 날 텐데 그게 없고 너무 성에 집착해서 그런 것 같고 또 하나 그 영화 감독이 진짜 성을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 성이 너무 두렵다고 느껴지니까 자기가 그 영화를 통해서 깨고 싶었던 것 같아, 자기 두려움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날 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옷을 확 벗고 용감하게 수치를 떨어버렸던 것 같아. 수치를 떨었기 때문에 아마 그 감독은 수치 당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네, 엄청 최악의 감독상. 사람들 비난받고 지탄받고 수치를 엄청 당했을 거야. 잘 떨었잖아 그렇게. 네. 감독이 또 만든 영화 중에 원초적 본능이라고 아세요? 뭐 샤론스톤 나오는 거. 그건 되게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건 살짝 가렸잖아. 그건 봐봐, 여자가 뭐 드러난 게 아니라 살짝 가렸잖아. 그 원초적 본능이 먼저요? 이 영화가 먼저야? 원초적 본능이 먼저. 그러니까 거기서 성을 살짝 했는데 성공했단 말이야.
그때는 살짝 성이 두렵고 밝히는 게. 그래서 그 눈으로 봤어. 그때 아찔한 거야. 예를 들어 생각해봐. 내가 이런 뭘 본 적이냐면 비행기 기내에서 그 화장실에서 섹스하는 남녀가 있어. 이렇게 누가 들어올까 봐 막 소리를 참으면서 가린 상태에서 막 할 때 더 스릴이 있고 더 섹시하고 그렇지. 그리고 막 옷도 이렇게 막 가리면서. 근데 이 길거리에서 한낮에 다 보라고 옷을 다 벗고 둘이 섹스하는 그 무슨 그런 스릴도 없이 그 내가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눈치도 안 봐. 막 미쳤어. 그래서 계속 섹스해. 그러면 그걸 짐승이 섹스한다고 그러지 누가 그걸 쳐다보겠어. 신고할 거야 아마. 더럽다고 하면서. 그래서 어떤 마음도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아픔을 살짝 느껴주고 바라보면 아름다워. 그 아픔을 보고. 근데 그냥 아픔을 확 쳐박아버리고 그냥 짐승처럼 그냥 수치를 떨어버려. 그 마음이. 그러면 아름답지 않아. 또는 너무 두렵다고 그 마음을 안 써. 섹스를 안 해. 너무 두려워서 아예 그냥 꽁꽁 싸매고. 그러면 그게 섹시하지 않지. 근데 원초적 본능 봐. 여자가 적당히 드러냈어. 각선미를 드러내고 딱 우아하게 있는데 약간 드러냈는데 아찔해. 약간 스릴이 있어. 아, 좀만 더 벗기고 싶기도 하고. 그 저 눈빛이 매혹적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이제 감독이 한번 맛을 본 거야. 아, 성을 살짝 노출했더니 이렇게 좋아하네? 그럼 이제 파격적이면 내가. 해서 그거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을 버려버리고 그 아픔을 확 버리고 용감하게 수치를 떨었어요. 그랬더니 수치 오지게 당하고 한동안 두렵고 버림받았겠지. 네. 버림받은 두려움 느껴서. 여자 주인공이 되게 가정 환경도 아빠가 엄마 죽이고 자기 자살하고 위탁 가정에서 자라다가 뛰쳐나와서 막 매춘도 하고 막 온갖 범죄를 다 저질러서 그런 자기를 바꾸기 위해서 라스베가스로 오거든요. 그 여자가 매춘부가 된 이유가 있어. 왜 식당 아줌마가 안 되고 매춘부가 됐을까? 그 여자가 버림받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여자를 얼마나 수치스럽게 생각했어. 자기 존재. 여자에게 자기 존재는 여성이지. 네. 그래서 자기 성을 제일 수치스러워서 자기 여성을 제일 수치스럽게 생각할 때 끝이 뭐냐면 성을 파는 거야. 존중하고 내 여성을 사랑받고 고귀하게 어떤 남자의 사랑을 받고 내 성을 주는 게 아니라 돈에 매매를 하고 내 성을 막 짓밟히게 하고 막 돈 몇 푼에 팔고 나를 그렇게 수치 주고 있는 거야. 내 마음 안에서 무의식에서 너 같은 여자는 왜 태어났니? 부모도 다 버리고 너 같은 여자는 죽어야 돼. 수치스럽게 짓밟혀야 돼. 막 이런 자기를 가해하는 그 수치. 성수치가 그런 직업을 턱하게 만든 거야. 식당 가서 일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수치 주는 게 아니야. 건전한 노동을 하고 자기 여성을 팔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여성을 사는 남성도 마찬가지야. 소중하게 자기 남자를 사랑해줄 여자하고 섹스를 해야지 돈을 주고 가서 그 여자를 산다는 거는 벌써 자기 남성을 그것도 사는 게 파는 행위지. 똑같은 그런 수치가 있는 사람이 그러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 걸 알고 알아차리고 나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를 자격 없다고 고아로 태어나서 부모한테도 버림받았다고 수치 주면서 학대했구나. 사랑받고 싶은 건 죄가 아니고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게 운명이고 그렇지만 버림받은 것도 나의 운명이니까 이 아픔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걸 인정했을 때 끝나는 거지. 그 인정 안 하고 어떻게든 사랑만 받으면 되니까 저까지 내놓고 흔들어대면 사람들이 봐주면 사랑받고 그러면 난 좋아질 거라고. 착각하니까 그 마음을 못 봐서 끝에 결말이 그게 제대로 안 나는 거지. 영화 감독도 결말을 어떻게 떠나. 그 다음에 어떡하라고. 이 여자 어떡하라고. 그 감독 누구니? 폴 감독님 좀 마음 좀 봐. 마음 공부 좀 해봐. 그 여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온 세상 여자의 아픔을 치유해줘야 되는데 그 여자 공허하면 그냥 떠나면 어떡할 거야. 내 여자를 얼마나 수치 주며 학대하며 살았는가 평생을. 남의 앞에서 남자들의 성놀이개로 자기를 할 때 그걸 사랑받는다고 느끼니까 그게 뭐예요?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 사랑이라도 먹어야 돼. 그 수치 막 야유하고 막 아 이런 사랑도 그 집중도 사랑이라 그걸 받게 만들어서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었잖아. 응? 그 아픔을 좀 인정하고 봐야지. 그 마음을. 영화의 가장 큰 가해자는 그 여자 열등이야. 자기 존재를 수치스럽다고 가해하는 자기 자신 가해하는 그 여자가 성공하고 박수 많이 받고 돈 벌고 인기 있으면 자기는 대단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고 마지막에 떠나는 게 만족을 못하니까 떠나잖아.